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한 장기의 마음이 오게 되어 이식한 사람 마음과 합성이 되나요? 만약에 마음 합성이 된다면 이식하고 죽은 사람의 마음도 같이 청산해 줘야 하나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자궁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서 시청자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하나라,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무의식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몸의 파동 주파수, 요걸 나타내는 그 마음 파동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는데, 깊게 들어갈수록 사실은 그 무의식 안에서 이 몸의 파동과 마음의 파동은 하나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마음. 그건 머리로 설명이 어떻게 안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그러면 그걸 머리로 이해하시려는, 왜요? 이렇게 묻고 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그 느낌이 와요. 이 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 파동으로. 예를 들어, 손희강, 김희정, 이러면 저는 그 파동으로 이제는 보거든. 멀리서 봐도 안 보여도 저 사람의 파동을 보고 누구다,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땐 그래서 오류도 범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바뀌어, 파동이 공부가 돼서. 그러면 딴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봐요. 얼굴을 보는데도. 마음으로 감지할 때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이미 그 마음 파동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그 마음이 인지정이 되고 청산이 되면 또 시시각각 바뀌는데, 일반인 중에 그런 장기에도 그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하죠. 티끌 하나에 우주가 담긴 것처럼 내 체세포 하나에는 내 마음이 다 담긴 거예요. 몸을 볼 때는 팔을 자르면 이건 팔일 뿐이지만 이 속에는 온 신체의 정보,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전체 이 마음 파동과 이 손가락 끝이나 머리카락 한 톨도 똑같은 파동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크고 작음이 없기 때문에 몸 전체나 머리카락 하나나 이 사람의 존재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해럿마의 머리카락 한 올은 해럿마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김희정 아가의 손톱 한톨 자른 거는 그냥 김희정의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아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기도 그 사람의 존재인 거야. 그 사람의 존재는 몸뚱이가 그 사람이 아니야. 몸뚱이가 그 사람이라면 온이 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요 장기 하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온 존재가 담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합성이 돼버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수술에서 그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중에 예민한 사람, 마음을 잘 느꼈던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예전에는 맥주를 안 좋아했다. 근데 심장수술 딴 사람 걸 이식받고 나서 외국인 할아버지인가? 식성이 완전히 변했대요. 맥주를 그렇게 마셔야 되고, 감자칩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자, 이상하다. 그 식성도 마음이잖아. 뭘 좋아하는 마음. 감자칩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마음이 올라오고, 예민한 사람은 느껴요. 이게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도 올라오는 건그 존재의 마음이 반드시 합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인지를 하면 이미 그게 청산이에요. 인지하는 순간, 아, 내가 이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구나. 아, 그 사람은 이런 아픔을 느꼈구나. 예전에 못 느꼈던 아픔. 근데 장기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부가 같이 사는 것도 그런 거예요. 같이 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파동은 합성되는 거지. 내 몸에서는 이 몸덩어리가 마음 에너지로 늘 이렇게 파동하고 있는데, 이게 같아져서 부부가 얼굴이 비슷해지잖아, 나중에는. 그렇죠? 그리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얼굴이 똑같아져. 나타난 물질이 이 몸이 똑같다는 얘기는 마음이 같아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를 이식받으면 사실은 오랜 세월 지나면 그 장기를 준 사람의 모습과 많이 이렇게 같아지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